잔소라? 코팔 민용이 한 잔소였네요. 옮기 좋게 하지. 참나. 알아서 이걸 딱 준비해. 뭐 하는지 알아줘야? 뭐 하는 거야 지금? 이거 뭐 찍는 거야? 네, 드디어 기다린 거 기다렸습니다. 저희가 오늘은 방탄 신곡 뮤직비디오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본 영상 리액션을 해보겠습니다. 다이너마이트처럼 뭐 밝혀라 뭐 그런 건데 폭탄 다이너마이트 폭탄처럼 저희가 티저 영상 리액션 했었는데 이거를 너무너무 빨리 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오늘 보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하게 되는데요. 바로 네 말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바로 보고 같이 즐겨 보시죠. 좋아요. 디스코 느낌. 디스코. 아 이거 티저에서 나왔거든요. 아, 티저 봤잖아 이거. 맞아. 근데 이제 얘네들 얼굴 다 가, 이제 구분한다. 진짜 엄마. 근데 티저에서 나왔던 거 누구예요? 얘 누구예요? 얘 지민이. 지민이가. 총장이네. 맞지. 이번에 가사가 영어여서 자막을 보셨어요. 맞아. 이번에 가사가 영어더라. 영어라서 그냥 영상만 직접 보고 느낌을 즐기면 돼. 아니 근데
노래가 진짜 너무 그냥 좋아. 진짜 말이 안 나와요. 노래랑 이번엔 춤이랑 와. 너무 진짜 그냥 와 너무 멋있다. 미국 1등 하려고 빌보드 싱글 1위 하려고 완전 노래가 너무 빠져드니까 딱 말할 시간이 없다. 저도 완전 그냥 빠져서 그냥 저도 우리도 그냥 반갑다 아니야. 어머님 딱 옛날에 약간 아 어머님 패션 저쪽이랑 지금이랑 입고 나서 풀고 있잖아. 아니 나 디스코 디스코 나오니까 반갑다. 엄마가 옛날에 디스코장 이런 데 많이 옛날에는 고고장 그랬지만 고고장? 야 그냥 디스코장이라고 디스코장 맞아 친구라고 선생님 오셔서 그런데 아 진짜 안 가셨을 것 같은데 가셨어. 아니 아니 내 다들 지나던 시절이 있었어. 엄마는 좀 놀아갔고 나는 되게 그런 팝 가수 아이돌 지금의 BTS 같은 걔네들도 BSB라고 했어요. 그래서 걔네 이제 첫 되게 이 집에서 되게 중요한 노래가 에브리바디라는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해서 만들어서 제가 처음 발견되면서 너무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도 마이클 잭슨이 또 나오니까 뭔가 약간 아까 그거잖아요. 뒤로 가는 거 뭐라 그러지? 그 비슷한 약간 그런 것도 있구나. 약간 삐라와 제기생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제 학창 시절을 함께했던 백스틱 보이스가 되게 마켓백스 하면서 빵 터졌는데 뭐 BTS도 뭔가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약간 동공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오늘은 막 세이프로 나오고 막 되게 강렬하고 막 이랬잖아. 근데 지금은 그냥 되게 신나고 즐겁고 그냥 청량하고 축제 느낌! 축제! 지금이 약간 뭔가 에너지 약간 밝은 에너지 비슷하게 약간 부드럽게 치는 것 같아. 막 강하게 안 치고.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어. 모두가 즐길 수 있는. 모두가 약간 축제인데. 다시 한 번 봐요. 방탄이 뭐라 그랬냐면, 방탄이 뭐라 그랬냐면, 자기들이 이 노래를 낼 때, 모든 사람들이 되게 힘들잖아. 지금 약간 코로나 이런 거, 동화 같이 그냥 뭔가 이렇게 즐거운 에너지로 같이 이겨내자라는 음색을 갖고 싶은데, 그게 너무 고맙고, 이게 노래로 확 와닿는 것 같아. 근데 메시지가 역시 방탄은 메시지잖아. 영어로 해도 뭐 상관없지. 너무 희망적이고. 가사도 너무 좋아. 가사 너무 좋아. 달라, 말처럼 빛나라. 여기는 보석처럼 빛나. 막 이런 거 하고 막 가사도 그리고 막 힐링이 된다고. 약간 디스코 보컬을 선택하는 약간 이유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렸잖아 태어났을 때. 그러니까 옛날이 그리워지잖아. 그런 이유 때문에 디스코가 보컬을 소화하는 느낌이 아닌가? 맞아. 아니, 저희는 끄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잠깐.